또 하나 관심이 집중됐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한미 국방장관은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윤 기자입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지난달 발언에 이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한 겁니다. Our combined effort i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That's also the effort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I can go on. 송영무 장관도 국익을 위해서 배치 안 하는 게 낫다며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속한 전환 방침을 재확인했고 미국은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내년 한미 안보협의회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참모조직 구성에서 이견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환, 즉 시기보다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전작권 행사 능력에 필수적인 미국산 무기 확충도 시사했습니다.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가지고 그 시간이 되게 되면은 환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선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의식한 듯 제3국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